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이자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계리직 수험 전문센터 유상통의 영어 전문 강사 제인입니다. 이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계리직 영어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하고 앞으로 공부할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을 분석해 본다면 앞으로 변화하는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방향성이 보이면 전략을 짜기 쉬워지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계리직의 영어 문제가 등장한 것, 바로 2008년입니다. 2008년의 문제를 보시면 아마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전체적인 길이를 보셔도 지금에 비해서 많이 짧습니다. 전반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판에다, 네, 글자는 잘 안 보여도 됩니다. 길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문이 훨씬 더 길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뭐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지문 보기까지 이렇게 길어진 형태가 만들어졌죠.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렇게 지문의 길이가 달라지고 요구하는 단어의 수준이 훨씬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조금만 살펴볼까요? 자, 가장 먼저 등장을 했을 때는요. 여기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제시문을 주고요. 얘에 대한 특징을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이 특징들이 이 밑에서 언급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즉 단어만 알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되게끔 만들어놨던 게 초기의 문제입니다. 초기 문제의 특징, 자, 조금만 정리를 해볼까요? 초기 문제는 단어만 알아도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좀 가볼까요? 이게 19년도 문제인데요. 19년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 수준도 훨씬 높아졌고, 그리고 이런 것들 보세요. 구조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삽입어구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도치구문 같은 것들 발생하게끔 문장의 순서가 원래 있었던 문법 구조와는 다르게 변화된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건 응용력을 갖추셔야 해석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지문에 들어가는 단어들도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즉, 현재,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의 패턴은 뭐냐면요. 최근은 지문의 길이가, 지문이 좀 더 길어지고요. 길고 단어의 구조 아니면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건 다른 말로는 단어만 가지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단어를 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때는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어법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어만 갖고서는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되거든요. 19년도 문제를 보시면 바로 이런 점을 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문에 있는 보기의 길이까지 길어지고 보기도 또 영어로 출제가 되죠. 게다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단어를 그대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에 있었던 단어를 쓰기는 썼는데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언급하되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바꾼 거죠. 그러면 어휘력이 조금 더 풍성해야 이 문제를 또 같다라고 소거해 나갈 수가 있겠죠. 지문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패턴 좀 볼게요. 전문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요. 사실은 이 대화체 문제를 보시면 조금 뒤에 나오는 거, 바로 어법 변화에 나오는 이 2008년도 문제가 대화체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 대화체로 출제됐던 문제에서 얘가 어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는 문제는 뭐냐면, 자, 해석을 좀 해볼까요? But I am not typing yet. 그런데 나 아직은 타이핑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자를 안 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냥 봤을 때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뭘 물어봤느냐 하면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문맥상이란 단어가 굉장한 힌트입니다. 뭐냐 하면 문맥상 하고 묻는 문제들은 글의 분위기를 보라는 뜻이에요. 얘가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지만 어법만 가지고서 들어갈 문제를 찾는다면 보기가 두 개 이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어법을 적용했을 때 이 단어는, 들어갈 단어를 두 개 이상 뽑는다는 건 그 단어의 뜻이 분위기상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까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글의 분위기는 이 맥락을 읽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최근에 나온 대화체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등장한 대화체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세세한 전문성이 있는 지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까는 타이핑 치는 거였죠. 2008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길이도 짧았고요. 그런데 2010년 문제를 보시면 이제 배송을 시킬 건데 이걸 EMS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체국 용어죠, 그죠? EMS를 보낼 건데, 이 소포를 보낼,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낼 것인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I'm sorry, but you can't send the hairspray by EMS. EMS로 헤어스프레이는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왜안 되는데요? 해서 이유를 얘기를 해주죠. 그럼 이 이유를 읽고, 마지막에 가장 결정한 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물어보는 말이니까, 저기 아래쪽으로 가시면, It takes too long. 너무 오래 걸리네. I'd rather 하면 더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I'd rather take out hairspray from my purse and use EMS. 아, 그러니까 내 소포에서 헤어스프레이를 빼고 take out 하고 EMS를 쓰는 게 낫겠네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성이 결정한 일은 뭐예요? EMS 쓰는 거죠. 헤어스프레이 빼고. 이렇게 이 대화체 문제가 조금 더 실용적인 지식에 한해서 출제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어디에서나 쓸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면 지금 출제가 되는 유형은 좀더 전문성을 갖추게 된 거죠. 이 전문성을 갖췄는데 어떤 전문성이냐 하면 게리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용어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16년으로 오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우리 우체국에서 업무를 할때 그냥 간단하게 뭐 배송에 관련한 것만 얘기하지 않죠. 금융에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금융 지식이 등장을 해요. 게다가 잘 모르시는 단어인 환어음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환어음을 교환을 할 건데 이 교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이런 대화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얘도 그렇고 이 앞에서도 그렇고요. 글의 초반에 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글의 목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글의 목적, 그러니까 이 대화의 목적과 이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세부 사항을 보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밑에 부분에서 등장을 해요. 전반적인 상황 묘사는 앞에서 나오고요. 16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서 대화의 장소와 그리고 글의 목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제가 환어음을 말레이시아로 받았는데요. exchange 하고 싶어요. in Korean currency. 한국 화폐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목적을 나타내 주죠. 장소가 어딜까요? 은행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소와 목적을 제시해 주고, 교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더 세부 사항으로 등장하는 아래쪽을 보면서 소거해 나가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전문적인 대화로 대화체가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 어법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어법의 변화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어법이 이렇게 문맥상이란 단어로 나온다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처음에 나왔던 문제는요, 간단하게 그냥 해석이 안 되는 건 없이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는 거였어요. 어울리는 단어. 그런데 이 최근에 16년에 등장한 문제를 좀 볼게요. 어법 문제를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콤마가 있고 동사로 시작해요. 그럼 이 동사가 has인지, have인지, I'm have been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2번 보세요. 자, connected 했어요. 연결된이라고 쓰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인지, 아니면 얘가 connected 연결되었다라는 동사로 쓰이는 건지 이런 거 알아보려면 어법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3번도 볼까요? can turn.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썼어요. 근데 이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reclaim이 4번에 이렇게 ing 쓰는 거, 동명사인 경우를 쓸 거냐, 분사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냥 동사에 전부 다 밑줄이 거져 있는데요. 이 동사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는 분사도 알아야 되고, 동명사도 알아야 되고,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이 준동사, 그리고 동사의 시제도 알아야 되고, 수일치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전에 비해서 많은 지식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의 형태로 발전했다는 거죠.
어법 문제가 사실은 어법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여섯 가지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어법 문제인데 그 전에 있었던 게리직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지 않았던 거죠. 말 그대로 이 게리직 문제가 우편금은 상식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상식만 가지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게리직 수험생들이 많아지면서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문제 하나하나의 변별력을 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변화도 한번 볼까요? 변화 패턴. 빈칸 문제가 아까 봤던 빈칸 문제 어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빈칸 문제가 12년도에는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빈칸의 전반적인 변화는 문맥을 고려할 때 이렇게 됐어요. 빈칸 문제지만 분위기 파악으로 어느 정도 보기를 추릴 수 있는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to 다음에 동사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이 to 동사 자리에 뒤에 보니까 ethnocentrism이란 단어가 보이는데 ethno란 단어가 민족이란 뜻이고요. century 하면 중심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뭐뭐의 이상, 주의를 나타내요. 여기서 민족 우선주의 혹은 우상, 민족 자민족주의 뭐 이런 걸 뜻합니다. 얘를 learn 배우기 위해서냐, adapt 뭐 아니면 적용하기 위해서냐, ignore 무시하기 위해서냐, 피하기 위해서냐 이렇게 동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게 정답인지를 알려면 뒤에 있는 문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려면 study,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The different elements, 다른 요소들을 of culture, 문화의 각각 다른 요소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 뭐 종교, 가치관, 문화 이런 물질에 관한 물질 요소들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대요. 그럼 정답이 뭐겠어요? 자. 자민족주의를 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민족주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글의 분위기를 읽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문맥상, 즉 맥락을 고려해서 푸는 빈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의 분위기로 풀 수 있었던 문제에 비해서 최근에 등장하는 문제를 보시면 더 이상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글의 분위기는요, 동사나 형용사에서 출제를 해요. 그런데 빈칸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명사를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명사는 어디에서 나올 거냐면 중심 소재에서 등장합니다. 중심 소재. 논리적인 글의 흐름은 가장 첫 번째 부분에 항상 중심 소재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나타내줘요.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처음에 하고 중간에 왜 이런 주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중심 소재 얘기를 왜 시작했는지에 관한 사례나 예시를 들어주고요. 이때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조금 강화해주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빈칸의 구조를, 빈칸을 내는 걸 보면 가장 먼저 이 빈칸이 명사가 돼 있죠. 이 중심 소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중심 소재인 문제를 맞추려면 밑에 있는 단서들을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단서 찾고, 두 번째 단서 찾고, 밑에도 단서 찾고, 여러 가지 단서를 읽어서 파악한 후에 종합적으로 추려보니까 정답이 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읽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리고 빈칸 문제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글의 분위기를 읽는 것에서 글의 논리를 아는 것으로 흘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길이도 조금 길어졌고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문제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패턴의 문제, 전통 패턴의 문제에다가 문제 하나에 신유형을 계속해서 하나씩 더하는 게 이 게리직 문제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흔한, 그나마 흔한 볼 수 있었던 문제에다가 계속해서 신유형을 넣는 거죠. 이 신유형 문제 좀 보세요. 제시된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당황했어요. 어떻게 푸는 거지? 그리고 지문을 봤어요. 지문이 안 끝나요. 길어요. 어떻게 풀 겁니까? 사실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이나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런 어려워 보이는 길고 복잡한 지문일수록, 그러니까 논리의 구조가 있는 지문일수록 명확하게 얘가 여기가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량 등장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얘예요.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잘 보세요. That's 이러한
모든 양적인 것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주어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 이 지문의 앞에 어떤 내용이 와야 돼요? 어떤 내용이 끝난 뒤에 얘를 넣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 그죠?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가 뭐냐면 to hidden. hidden에서 hidden은 높이를 뜻하고요. en이 붙으면, en이 이 끝에 전미어로 붙으면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하다, 즉 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activity 활동과 noise level. 그러면 콤마니까 문장 이렇게 끊어서 가볼게요. Noise level, 그러니까 소음의 정도입니다. 활동성과 소음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높이는 이니까 활동성과 소음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주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기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활동과 소음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돼요. 그죠? 활동과 소음에 대한 언급. 지금 다 풀지는 않겠지만 요게 잘 읽어보다 보면요, 단어를 다 몰라도 돼요. 쭉 읽어보다 보면 아 노이즈라는 단어가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액티비티라는 단어 막 나와요. 그러면 얘가 들어간 위치는 뭐냐면 노이즈하고 액티비티가 언급된 그 다음이 정답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조의 정답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 스킬만 아시면 되는데 리딩 스킬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구조 이 문형이 끝나고 다른 신유형이 등장한다 해도 전반적인 논리구조는 변하지 않거든요. 문제 유형만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요것들을 읽는 방법을 일단 수업에 하실 건데 어쨌든 신유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어도 좀 볼까요? 어휘가 2008년에 등장한 거니 한 문제에서 외워야 하는 단어가 요 정도였어요. 근데 문제 수준 좀 보세요. bulk, page, about, in case, then 뭐 어렵습니까? 되게 쉬웠어요. 이게 2008년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죠. 19년도 문제를 보면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한 문제에 소속된 단어들이 안 끝납니다.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제가 세봤더니 79개더라고요. 네, 80개 가까이. 게다가 여기 나오는 단어들 보시면 전에 있었던 2008년 문제에 비해서 단어 수준도 훨씬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auditory라는 단어, auditory, 청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장애 할 때 deficit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impairment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외워야 할 단어도 많아졌어요. 전반적으로 게리직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암기해야 할 것도 많고 그렇겠네요. 근데 게리직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죠? 두 문제입니다. 네, 그것도 의평금융 상식에 포함하는 문제로서 딱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맞추면 좋죠. 근데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모든 영어의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기에는 수험생에게 제한된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전략적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요. 일치불일치 문제는 거의 매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매해 출제하는 일치불일치 문제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고 보기에 나왔던 것이 paraphrasing, 즉 단어를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점 조금 더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걸리게 됐어요. 어법 문제는요, 그 중에 하나는 대화체 2008년도 문제이기 때문에요, 진짜 어법으로 등장한 건 가장 최근에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법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법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법도 알아야 되고요. 빈칸에서 맥락을 읽는 문제가 두 번, 빈칸에서 주제를 묻는 문제가 한 번, 이렇게 출제해서 총 3회예요. 대화의 이해도를 출제하는 거 두 번 있었고요. 문장 삽입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개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난도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을 그러니까 단순히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는 그 단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을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에다가 전문성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문장 하나가 전에는 한 글자 글자로 된 이 문장 하나가 되게 짧았는데 비해서 지금은 한 문장이 3줄, 4줄, 5줄까지도 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구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 복잡해지고 지문도 복잡해지고 내용도 좀 어수선할 때가 있고요. 게다가 신유형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통합적 사고로 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잘 풀려면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전략을 짜보도록 합시다. 이 운동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의 경우에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그 최소화된 근육에 폭발적인 힘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공부를 해서 두 문제를 맞추겠다. 근데 그 두 문제도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다.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낭비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할 텐데요. 먼저 이 수업을 구성을 하려면 우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되죠. 그리고 그 전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베이스를 잘 다듬는 겁니다. 이 베이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막 이거 얘는 뭐 시제도 알아야 되고요. 뭐 모두 준동사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시제라는 말, 준동사라는 말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에 준하는 표현이에요. 동사에 준하는 표현이라서 동사랑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줄이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베이스가 튼튼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아도 여러분 베이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문제 많이 풀어도 뭐예요? 응용력이 없으면 문제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도 못 풉니다. 공식만 많이 암기하면 뭐합니까? 응용력이 없는데. 그 응용력을 기르려면 어쩔 수 없이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고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같은 연습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영어 학습자가 꼭 알아야 할 베이직을 먼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사실 이게 초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요. 영어 강좌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게리직뿐만이 아니라 영어라는 것을 봤을 때 모든 영어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 그것도 아주 아주 필수적인 핵심이 되는 것들을 반드시 학습을 하고 넘어가면 그 뒤부터는 술술술 풀리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니까.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유형별로 학습을 드릴 건데요. 이 유형이 언제 바뀔 줄 알고 유형만 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통된 지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치불일치 계속 나옵니다. 대화체도 계속 나올 겁니다. 논리형 문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러한 큰 유형 안에서 자꾸자꾸 등장하는 어법 지식이나 자꾸자꾸 등장하는 아까처럼 실용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동시에 응용력을 기르게 되겠죠. 그래서 어법 지식이 필요한 문제 공부를 하시면서 얘랑 얘도 배우고 독해 스킬이 필요한 문제 배우면서 얘와 얘도 배우고 문맥을 파악하는 논리형 문제를 배우면서 얘와 얘를 계속해서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음 시간에 활용하고 이 시간에 배웠던 것과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그 다음 시간에 활용하게끔 만들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이 된 강의만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다 배우고 나서도 내가 뭘 배웠더라? 아니면 이것도 배운 것 같은데 왜 안 풀릴까? 라는 의문을 안 갖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게 좋은 수업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당연히 예상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예상 문제가 예상 문제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냥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고 확인하고 단어도 외우고 할 수 있는 자습의 형태를 갖추어져 놓고 앞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투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기는 비법에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항상 실전이었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래서 실전에서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연습 없이 실전이 곧 연습이었고 연습이고 실전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계속해서 실전 같은 연습을 했다는 거죠. 각각의 문제의 유형을 공부하시면요, 이 유형과 더불어서 문제풀이 스킬을 배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공통된 어법,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걸 배울 거예요. 배우고 나면 여기에 해당하는 집중적인 집중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집중 연습 짧게 끝내시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집중 구문을 보실 겁니다. 집중 구문. 그리고 다 하고 나면 그 뒤에 끝이 아니죠. 이거 유형 연습만 된 거잖아요. 종합 문제를 푸실 건데요. 이 종합 지문도 단계별로 세세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계속해서 치밀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실전 같은 연습을 하면서 가장 최소한의 움직임, 가장 최소의 필수 근육만 가지고 가장 폭발적인 힘을 내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에듀온에서 실시하는 유상통의 영어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요, 전반적인 걸 보시면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시간을 가장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수험생들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막 30, 40시간씩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뭐 60강, 70강 들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맥 빠질 거예요. 이거 60강 다 들어도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시간인데, 이 게리직을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게리직에서 출제되는 패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어법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공무원. 또 이게 뭐 토익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의 영어 학습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영어 학습인데, 이 영어에서 게리직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다 하기에는, 혹은 이걸 다 하기에는, 혹은 이만큼을 다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소한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배웁시다. 그래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리직을 포함하고 나시면 그 뒤에 얘네들을 보면 아마 옛날보다 이상하다, 쉬운데?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때 이 게리직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강좌에는 자주 나오는 패턴, 그리고 여러분이 독해를 하거나 아니면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혹은 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복되는 패턴 적용할 수 있는 게 등장할 거예요. 수학으로 따진다면 공식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 공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공식을 아무리 많이 암기해도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는 아마 그 공식에 해당되는 단순 구조만 연습해서겠죠. 그게 아니라 이 똑같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이쪽에서, 혹은 이렇게 말을 바꿨을 때, 이렇게 숫자를 바꿨을 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을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기 위한 패턴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늘 실전 같은 actual test, 그러니까 실전 연습이 제공이 될 건데요. 이 실전 연습 끝나고 나면 종합적인 목 테스트도 제공이 될 거예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까지.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밟으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좌를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배우면 뭐 하나 다음 시간 까먹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열심히 배워도 다음 시간에 머릿속에 없으면 공부 열심히 하나 많아져. 그래서 이 계속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걸 할 겁니다. 곳곳에 여러분들 책에 그리고 강좌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배웠던 것을 앞에서 어디에서 다시 봐라라던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에게 반복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항상 제가 키워드만 말하면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유상통에서 하는 영어 강좌는요, 그러니까 게리직 전문 영어 강좌입니다. 게리직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게리직을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강좌예요. 따라서 아주 아주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장 필수적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알차고 보람차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이 제작진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방향을 좀 살펴봤고 전략적인 것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문제가 좀 변화된 패턴들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본 강의에서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같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 방법도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곳곳에 공부하는 방법 혹은 팁 같은 것들 혹은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리지 공부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따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면 좀 더 즐거웠다라는 기분이 들게끔 완성을 해나갈 테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본 강의에서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